네, 반갑습니다. 코이카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라미히에 과장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너무 많은 정보를 또 받으셔가지고 이번 저희 중장기 경영 목표 자체는 저희 코이카가 가지고 있는 경영과 사업 전략 전반에 있어서 지금 현재 트렌드들을 한번 쭉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는 크게 저희가 두 가지 정도 목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안서 쓰시면서 어떻게 사업을 좀 구성하실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지금 사실 중장기 경영 목표는 100페이지 이상이 되는 저희 전략 체계 문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다 보시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제안서 작성하시면서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좀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중장기 체계는 매년 저희가 롤링을 하면서 저희 파트너분들께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략 방향들을 한번 보시면서 저희 파트너로서 코이카와 시민사회가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 체계나 지향 전조를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가감없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발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간략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화면이 이렇게 두 개다 보니까 제가 왔다 갔다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장기 경영 목표 하면 너무 무거운 주제라서 저희 코이카가 지금 이제 201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들을 좀 가지고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키워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는 2016년을 저희가 좀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제사회에서는 MDG에서 SDG 최대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고 저희가 국내적으로는 코이카가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전환이 됐던 시기였습니다. 이 말은 결국 저희가 매년 기재부로부터 기관 경영 평가를 매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 2016년 이후부터는 사업 체계나 경영 체계 전반에서 큰 변화를 가지고 왔고, 또 사업의 측면에서도 많이 개량화된 수치를 요구받고 있는 그런 체제로 진입했다라는 부분에서 특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혁신과 도약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코이카가 10대 혁신과제를 내세우면서 기관 차원에서 많은 혁신의 성과들을 이루어 나갔던 그런 시점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2020년 이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코이카에서도 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민사회 파트너 협력 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또 많은 협력 사업들을 하면서 이 비상 경영 체제를 잘 극복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3년 7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 신임 기관장님께서 부임을 하시면서 이제 미래로 우리가 코이카가 2030년을 대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미래상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현재 그려나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간략하게 지나온 길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24년 올해는 사실 코이카에 있어서도 아주 기념비적인 한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코이카가 설립된 이후로 처음으로 코이카 ODA 예산이 2조 원을 돌파한 한입니다. 물론 외교부의 뭐 인도적 지원 보조금 예산이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1조 원 시대, 2조 원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러면 이제 코이카의 2030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파트너 기관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상을 점점 그려나가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경영 전략이라는 것이 단순히 중장기 경영 목표만 기계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전략, 그리고 사업, 조직과 인사, 그리고 미래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보는 것이 경영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중장기 경영 목표는 이 비전과 전략의 한 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내외 환경문화는 사실 우리 파트너사에서도 너무 잘 따라가고 계실 것 같은데 크게는 저희가 두 가지 정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SDG에 관한 부분입니다. SDG 목표가 선언됐던 2015년 이후로 이제 9년에서 10년 정도 경과했지만 이제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이나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 목표의 달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코이카는 SDG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또 무엇을 우리가 성과로 제시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숙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기관 내부적으로는 올 1월에 저희가 조직 개편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조직 개편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키워드들은 이번 저희 조직 개편의 키워드들이었고요. 이 키워드들을 보시면 아 이제 코이카가 어떤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가겠다 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 연대 본부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또 저희 시민사회 협력 실도 그 글로벌 파트너십 연대의 하나의 전략 가지 체계에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조직 개편 자체는 저희 코이카가 전략과 사업, 조직 간의 정합성을 더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의 이런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코이카의 이제 중장기 경영 목표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저희가 이제 매년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사적으로 다 뿌리고 다니는데 이제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은 매년 이런 형태의 중장기 경영 목표를 만들게 됩니다. 이 중장기 경영 목표 자체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미션이나 비전을 조금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최상위 단계의 경영 전략 체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년 단위의 경영 체제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2024, 2028 경영 전략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해에 두 번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건 사실 코이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사이클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월, 두 번째는 10월입니다. 8월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2024, 2028에 대한 전략을 개편을 하는 작업입니다. 이미 이 전략 자체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수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코이카가 준정부 기관으로 전환되면서 매년 3월에 기재부로부터 경영 실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 실적 평가의 기초 자료로서 저희가 이런 중장기 경영 목표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사이에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변화들이 생겼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전략 체계상에서 담아내야 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이제 8월 전략 롤링의 목적 자체는 경영 평가를 대비하는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0월에 하고 되는 저희가 신규 수립은 조금 더 전략적 의도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저희가 2025, 2029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을 하는 단계고 결국 2개월의 차이기 때문에 이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경영 목표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코이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최상위 경영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전략에 매칭된 사업들과 과제들이 중장기 경영 목표 관점에서 다 펼쳐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영 평가의 뼈대가 되면서도 저희 기관에 있는 부서 그리고 구성원들의 모든 경영에 대한 성과의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 경영 목표는 이제 체계를 두 개로 본다면은 상단에 있는 가치 체계 그리고 하단에 있는 전략 체계 이렇게 나뉩니다. 이건 모든 이제 기관들이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고 또 경영학에서도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가치 체계는 기관의 미션,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 그리고 경영 방침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미션을 통해서 우리 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주는 가치인 것이고요. 아랫단에 있는 전략 체계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실행 과제들을 전략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전략 과제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저희 중장기 경영 목표상에서 10년간 코이카가 비전상으로 또 미션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2017년 전까지 저희 코이카는 사실 외교적 그리고 경제적 목적을 중심으로 했던 ODA를 표방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미션과 비전에 많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이라는 UN의 그런 가치들이 저희의 미션과 비전에 이제 통합이 되면서 조금 더 인도적 지원 그리고 개발 협력 중심의 ODA를 표방하는 기관으로서 전략 포지셔닝이 변화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성격 자체도 ODA를 전담하는 기관에서 전문 기관 그리고 플랫폼에서 현재 지금 선도적 글로벌 개발 협력 기관이라는 저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5P는 워낙 잘 아실 것 같고요. 5P는 결국 이게 뭐 키워드로서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키워드들을 저희가 사업과 경영 전반의 측면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키워드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전략 체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수렴을 하겠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략 방향에서는 프로그램, 파트너 협력, 그리고 참여, 플랫폼 이네 가지의 전략 방향성을 가지고 4대 전략 과제를 뽑아내고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8월이 저희한테는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고요. 이 8월을 향해서 저희도 이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8월 개편을 앞두고 저희가 여러 가지 대외 환경 분석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서를 사실 쓰시면서 그 제안서에 대한 어떤 사업의 컨셉을 풀어나가시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이제 정책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데이터들을 많이 보실 텐데 멀리서 찾지 마시고 저희 코이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중장기 경영 목표 2024, 2028 현재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지만 이번 자료를 보시면서 아 이런 관점에서 이 코이카가 이런 문서들을 만들었구나 접근을 좀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스트 분석이나 SPR 분석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자원들 그리고 전략과 프로세스, 자원, 조직 관점에서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지,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시사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 방향들을 최우선 과제로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뽑아내는 하나의 단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이런 과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사점을 도출했고 그걸 전략 과제화했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혼자서 뭐 책상에서 막 이렇게 쓰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니고 저희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대국민 설문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ODA 파트너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생각하시는 바들을 전략 과제에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저희가 자문위원회가 또 예정이 돼 있어서 ODA 분야에서 각계 전문가들께서 저희 중장기 경영 목표를 보시면서 또 개편할 내용들을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 경영 목표가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2024, 2028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실 이 중장기 경영 목표에서 제일 해야 하는 이제 77개의 핵심 성과지표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고 계시는데 결국에 이제 이걸 어떻게 이행하느냐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 체계들을 어떻게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할 건가까지 연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와 전략 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단과 아랫단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저희 코이카의 전략 체계는 4대 전략 방향 그리고 4대 전략 목표, 16대 전략 과제, 35대 세부 실행 과제, 77개 핵심 성과 지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풀어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보고서 자체가 100페이지 이상으로 가는 것인데 저희가 이걸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션은 뭐 워낙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관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점을 지향을 해야 하는가, 본업에 있어서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저희 코이카는
보면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적시된 코이카의 본업을 기점으로 해서 포용과 상생의 개발협력, 그리고 우리 정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목적에 기여한다라는 측면에서 미션은 현재 포용과 상생의 개발협력으로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에 증진한다, 이런 긴 미션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미션은 사실 좀 심플하긴 했었는데 계속 저희가 해마다 저희가 반영해야 하는 가치 체계들이 좀 많아지면서 지금 이런 미션에 대한 부분들을 작년에도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면서 너무 수식어가 길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좋은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도 많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의 경우는 아까 이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기관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관이 가야 할 지향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전은 크게 주제와 부제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원래는 이제 하나의 주제만 우리가 보여주었었는데 국정과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 기관의 비전에서도 부제로서 지금 이제 국정과제를 연계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의 국익을 추구하는 선도적 글로벌 개발 협력 기관, 이게 저희 기관의 현재 비전이고,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연계 비전은 현재 국정과제 99번에 명시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하나의 연계 비전을 저희 기관의 비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아까 핵심 가치는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 방침은 결국에 이런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코이카의 기관장이 어떤 의사결정에 이제 경영 철학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제 취임사나 신년사 그리고 창립 기념사의 계기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키워드들을 저희가 개념화해서 지금의 경영 방침이 수립이 됐고, 이 경영 방침을 기준으로 저희가 가치 체계나 전략 체계에서도 지금 개념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2027에서는 저희의 경영 방침이 통합적 접근, 디지털 전환, 그리고 조직 문화 확산 이러한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저희가 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에 대한 정부의 요구가 더 늘어나면서 지금은 미래 경영, 소통 경영, 효율 경영 이런 이제 3대 경영 방침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방침으로서만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경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런 전반적인 사업까지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로서 경영 방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 방향은 결국 이런 성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 방향들을 뽑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과 파트너 그리고 참여 플랫폼, 이 네 가지의 전략 방향에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전략 방향들을 취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런 프로그램은 결국 우리가 SDG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기관이 고유 사업들을 더 확장시키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파트너 협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여 기반. 그래서 이제 저희 일자리라든지 지식 정보 확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제 생태계 기반의 참여 기반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네 번째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협력에 대한 저희가 본업의 관점에서 이런 과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필라 1, 2, 3, 4로 해서 1번은 저희가 SDG 달성 촉진을 위해서 최우선 전략 과제를 네 가지로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단의 가장 최우선 전략 과제는 현재 지금 우리 기관이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들을 뽑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년의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리고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서 지금 인도적 지원이 가장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제 글로벌 인도적 위기 대응이 가장 우리 기관의 역전 과제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 관점에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많은 파트너 기관들과 우리가 협업을 하는 차원에서 글로벌 파트너 협력을 더 다각화하겠다라는 것이 이 파트너십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생태계 지속 가능성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층 일자리 제고를 위해서 우리 기관이 협력하는 부분들, 그리고 네 번째는 ESG 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정과제와 연계되는 구조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전략 방향에 따라서 16대 전략 과제가 지금 이제 작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현재 지금 개발 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주요 과제, 전략 과제로 매칭이 돼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략 과제 1번에서는 저희가 SDG 달성 기여를 위해서 우리가 전 세계 공여기관 중에서 8위 정도의 기여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전략 과제입니다. 그리고 코이카의 국별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 체계의 관점에서 지금 파트 1은 지금 이제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상세계 국익이나 그리고 또 선도적 글로벌 개발 협력 기관으로서 기관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필라로 지금 파트너십을 증진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파트너십 재원 누적 12억 불을 조성을 하는 목적입니다. 이건 작년 10억 불 대비해서 올해 더 목표치가 더 도전적으로 상승한 그런 부분이고, 저희 시민사회 협력 파트도 지금 35대 세부 실행 과제에서 지금 매칭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략 과제 3번은 저희 글로벌 개발 협력 인재를 12만 명까지 육성하겠다. 그래서 국내 일자리, 그리고 해외 일자리, 그리고 우리 협력국에 있는 뭐 연수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에 있는 많은 저희 ODA에 관한 지식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했을 때, 저희가 일자리나 지식 정보 생태계에서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개발 협력 인재들을 12만 명까지 육성하겠다라는 전략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방향 4번 마지막은 앞서 이제 1, 2, 3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에 관한 부분이고, 전략 방향 4번은 경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코이카가 개발 협력 기관이지만 또 동시에 준정부 기관으로서 또 중정부 기관인 공공기관에게 부여되는 의무를 또 숭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지금 마련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라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전략 과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한번 보시면서 내용들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략 방향 2번에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에 2-3 전략 과제로 지금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안서 쓰시면서도 뭐 아까 앞서 이제 제안서에 대한 이제 기준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쓰시면 좋겠다는 안내를 상세하게 주셨는데, 전략의 관점에서 결국 이런 성과들이 우리 기관의 전략으로 어떻게 수렴되는지를 본다면, 지금 실제로 저희가 세팅해 놓은 전략 과제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안서에서 조금 더 강조해서 쓰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3-1번 과제로서 국내 CSO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 강화하겠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정책 기여형 사업을 조금 더 추진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지 CSO와의 성장과 상생 협력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현지 CSO와의 글로벌 개발 의제에 있어서 특히 뭐 인도적 지원이나 또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더 공유를 하고, 또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지향점을 좀 가지고 가겠다 하는 이런 전략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표를 사실 저희가 이제 100페이지 넘는 이 자료들을 20분에 내에서 다 발표를 드리는 게, 세부적으로 발표를 드리는 것보다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나서 저희의 목표는, 저희 코이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중장기 경영 목표를 출력을 하시거나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제안서 쓰실 때 옆에 켜두시면서 키워드들을 계속 보시면서 한번 쓰신다면, 우리 파트너로서의 코이카가 어떤 전략 쪽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셨다면 오늘 발표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좀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코이카와 파트너 기관의 고유성에 기반해서 우리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코이카는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뭐 국제기구나 또 공공기관 또 기업 여러 파트너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각 파트너들은 다 모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개발 협력에 참여를 하시며 계시지만 그 목적이나 수단이나 강조점들이 다 다르십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이제 있는데 코이카가 최근에는 조금 더 전략 중심형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 결국 전략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 특정 섹터나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자원이나 예산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또 지금 국정과제라든지 이런 정부 정책들을 연계를 하면서 저희가 이러한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파트너 기관이 가지고 계신 어떤 고유성이라든지 다양성과 좀 상충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코이카와 이제 파트너 기관들이 서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도 파트너 기관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시민사회 파트너십만의 이제 고유한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코이카가 시민사회 파트너분들과 30년 이상 동행을 하면서 정말 눈부신 성과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는데요. 결국 근데 더불어서 지금 개발 협력에 대한 외부의 감시가 더 강화되면서 성과, 특히 이 계량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사회 현장에 계신 저희 파트너분들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인 국회나 뭐 기재부 그리고 경영평가단에 저희가 설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민사회 협력 성과를 조금 더 계량적으로 제시하는 것 플러스 또 저희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고유한 성과나 그리고 수혜자 중심의 사업 기획이라든지 또 성과가 이런 현장 중심의 사업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더해져야지 결국에 사업 내용 자체가 내실화되고 풍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사회라는 고유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요구받고 있는 이런 계량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접점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냥 이걸 성과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계량화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서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이제는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제안서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같이 좀 담겨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기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 코이카에서도 이제 전략을 잘 짜고 이걸 파트너분들께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들 저희도 잘 서포트를 하겠고요. 또 시민사회 파트너분들께서 좋은 사업 기획을 하시도록 또 저희 또 필요한 부분들 많이 지원을 할 테니 필요하신 부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시간이 이제 허락한다면 지금 이제 플로어를 좀 열고 질의응답을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QR코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기 접속을 하시면 전반적인 중장기 경영 목표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또 이제 전략적인 방향성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문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행사 끝나고 나서 별도로 이메일로 이 QR코드는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QR을 미처 못 보셨다고 하시더라도 네이버에서 생각이 오다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국민제안방이라고 해서 ODA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국민제안방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저희가 중장기 경영 목표에 대한 대국민 설문을 지금 이제
게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고 또 좋은 의견 주시면 커피 쿠폰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고 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제안서 작성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